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한밤에 이제 미국 증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회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바라봤던 가이드라인들을 좀 지켜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강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을 받아서 특히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펀더멘탈과 숫자가 좀 내재 가치가 좋은 기업들 위주로 반등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고역 대폭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뉴 포멀에 대한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주성 엔지니어를 특히나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종목 장세를 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사실 많이 투자하기에는 어렵다고 많이 느낄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시장 대비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기술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뭐 매출액, 순이익, 내재가치가 좀 튼튼한 숫자가 제대로 좀 찍히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선별적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기정사실에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소비재 기업도 있겠지만 뭐 B2B 기업도 있고 결국 기업의 근간은 소비를 통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인데 소비가 잘 안 된다는 건 결국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번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증시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상해 놓고 그 상태를 내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중요하니까요. 지금 시장은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침체 속에서도 분명하게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를 드릴 때마다 사례를 통해서 그 차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플러스 알파로 실적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실적이라는 것은 그냥 딱 한 번만 편하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업 분석 화면 들어가셔서 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땠는지 또는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이번 1분기,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대비해서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는 것 같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핑계 대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업종 둘러보기나 희등공약주 좀 리뷰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는 샵3772에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답신이 가고요. 거기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주식컨터 방송에서 한 대략적으로 한 80개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 중에서 100% 넘어간 종목도 한 여러 종목도 있었고요. 50% 넘어간 종목도 분명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레코드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고점, 최저점 대비해서 합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 결국 1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단위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주가가 높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 못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좀 뼈저리게 되뇌기고 좀 되풀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매수 타이밍도 잘 찾아가시면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시장 속에서도 분명 붕괴 이락하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꼭 찾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들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서는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 스코어 레코드가 절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꼭 오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업종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좀 쉬었던 종목 업종이 다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좀 강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 업종도 있는데 오늘은 좀 후자에 해당되는 업종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섹터인데 숫자가 잘 찍히고 있는 업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런 부분들 이제 실적이라는 게 과거의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느냐 또는 그 업종 안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업종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업종이 저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약간 최근에는 좀 선별적인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지지선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업종이 화장품 관련주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호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화장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고요.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쭉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일목균형 기준선을 돌파하고 그렇죠. 쌍봉을 만들고 다시 내려왔죠. 근데 딱 보시면 여기 선을 그어보면 어디서 지지를 받나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5% 가까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한 번 더 신뢰도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올라갔다가 다시 눌러줄 때 그 눌러주는 자리가 지금 최근에 만들었던 가격인 이 가격 부근에서 그러니까 63,500원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 직전 고점, 오늘 고점이죠. 오늘 고점 부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웨이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좀 움직임이 좋았고요. 사실 이제 그 펀더멘탈, 주가 수익 비율, PER, 멀티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도 이 회사는 아직도 좀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좀 연간 실적 데이터로 보게 된다고 했을 때 PER 한 20배 정도? 그렇죠?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한 15배까지 실적 성장에 따른 어떤 PER이 계속적으로 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접근하시면서 계속 실적이 좋은 실적.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주봉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올해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는 3만 원대였습니다. 두 배 가까이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도 좀 저점 받는 자리에서도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K 립스틱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굉장히 좀 오리엔트된 기업이고 그 기업을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아이패밀리 SC를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기업은 이 회사도 주봉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딱 결국에는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에서 실적이 튼튼한 기업들은 항상 지지를 잘 받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5%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CNC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한번 계속적으로 좀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겠고 하반기까지도 실적 어떤 페이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흐름들 좀 보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움직임이 나왔던 기업은 이제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을 좀 이탈을 하면서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드렸던 역헤드니 숄더 패턴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바로 여기 오른쪽 어깨가 이 왼쪽 어깨보다 높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을 때 나쁘진 않고요. 그래도 여기 왼쪽 어깨만큼의 부근에서 저점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예,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할 수 있는 수급이 나와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올 그 8월 초 정도, 중순 정도에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거래량 계속 좀 줄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 거래량들이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좀 비슷하게 보자면 클리오라는 기업도 보게 되면 요 기준선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멀티플에 대한 밸류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점에 좀 위치한 애경산업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클리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21배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일본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펀더멘탈 분석을 같이 결합시켜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그렇죠?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봐야 되는 업종으로는 좀 그동안 많이 쉬었던 업종을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엔터 업종인데 연이어서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있었던 업종입니다. 엔터 관련주들은 뭐 이제 주요한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콘서트도 많이 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티켓 가격도 비싸졌고 콘서트 횟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과 모멘텀은 명확한데 시세가 좀 많이 났던 업종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전지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했다가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하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 그리고 숫자가 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겠고 JYP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는 뭐 단연 엔터 업종 중에서도 가장 뭐 탑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올해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었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또 기간 동일한 좀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 추세를 좀 만들고 있어요. 보게 되면.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1만 7천 원 정도를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기준선을 돌파하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때 강한 수급과 양봉 캔들로 기준선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추세를 다시 한번 우상향 만들면서 전고점 테스팅하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싸졌습니다. 그럼 좀 프라이스 밸류에이션 매력도 많이 생겼다라는 것까지 또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좀 탑픽을 좀 뽑아보자면 디어유가 좀 눈에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디어유는 여기 보시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전고점 돌파입니다. 전고점 돌파를 하고 또다시 4만 3천 원, 300원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여기 기존의 저항선은 어떤 선으로 바뀌죠?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지와 저항 때 제가 강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펀더멘탈이 잘 찍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는 원행위로 안 갑니다.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편하게 그런 눌림목 자리에서 사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 강의도 시세가 분출됐던 매집봉 자리에 시가 자리가 눌림목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좀 가지고 있던 어떤 악재들도 조금씩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점되는 회사가 단순히 뭐 SM 회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JYP 아티스트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관계사들도 유익 있게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YG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DO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SM과 JYP 연합과 그리고 반대로 YG 엔터와 하이브 연합, 이건 이제 위버스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했을 때 관계 회사들 흐름들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결국엔 지금부터는 엔터들도 반등에 매개체를 만들었다, 수급도 들어왔다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한 700% 정도 넘는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매집봉이 될 테니까 여기 시가부터는 차근차근, 그죠? 시가를 살짝 이탈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가 가격만 얘기 드려보자면 4만 600원 정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한 4만 500원에서 4만 600원 정도는 차근차근 좀 모아간다고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요 오늘 만든 이 매집봉을 토대로 주가는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대략적으로 5만 2,500원까지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제 YG 엔터입니다. 사실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어떤 재계약이 굉장히 재계약 유무가 매우 매우 중요한 엔터 회사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YG 엔터는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좀 약해요. 물론 이제 신규 이제 걸그룹인 이제 베이비몬스터 뭐 공개도 있긴 했었지만 참 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 7월 달부터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리면서 지난 고점인 97,000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다.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좀 더 접근하기에는 괜찮은 업종이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업종 두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과 엔터 업종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 드린 전략들 좀 참고하시면서 좀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또 이 업종 소외됐던 업종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히든 공략주 리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MBS 에코는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또 가져오면 또 지겨우니까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매수가 위에 다시 한번 또 안착한 또는 그 부근에 있는 기업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메세이상이라는 기업인데 기업명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건 전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가면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열리잖아요. 그 행사에 대한 어떤 대관, 뭐 그 설치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뭐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잘 나왔고 제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어떤 뜻이죠?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올해 하반기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올해 사상 또 최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을 당시는 7월 20일이었어요. 7월 20일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 부근이었는데 추세를 지수 따라서 좀 눌리면서 내려갔었어요. 여기 한번 제가 선을 한번 딱 그어볼게요. 그러면 지수 따라서 캔들 주가가 좀 흘러갔던 거를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거기 주가까지 회복을 했어요. 물론 제가 얘기 들었을 매수가보다는 좀 고점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오르긴 했는데 사실 만족스러운 수익률은 아닙니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비슷한 기업으로는 시공테크가 있는데 이 기업도 지금 추세를 잘 만들고 있거든요. 같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강의 드렸던 거 어떤 거였죠? 보시면 지난번에 있었던 이 장대 양봉에 제가 한번 시가와 종가 중심값을 한번 그어볼게요.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안 보실 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다시 한번 중심값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는 또다시 지지선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주가가 이 중간 라인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기존의 지지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지지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3,150원, 3,200원 제가 얘기했던 매수가 부근입니다. 여기를 지지받고 수급이 붙는다고 했을 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어제였죠. 거래량도 한 700% 정도 실렸습니다. 이런 게 또 이제 십자형 캔들로서 매집봉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 기반에서 주가가 또 우상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리체크하고 싶어서 오늘 또 히든 공략주 리뷰 종목 첫 번째로 좀 가져왔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유니테스트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회사의 키워드는 하이브리드형 기업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형. 그렇죠? GMBS 에코도 하이브리드형 기업이었습니다. 태양광 쪽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수주도 계속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그렇죠? 그때 유해가스를 잡아주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유니테스트도 그와 비슷한 기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태양광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상용화돼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덜 간 부분은 있어요. 최근 흐름을 보면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여러 번 좀 테스팅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상태이기는 하지만 매수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시드렸던 가격은
14,000원 정도고요. 결국에 이제 핵심적인 기준봉은 이 기준봉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던 건 초전도체 이슈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미 거래량이 들어온 기업이고 2분기에 흑자 전환을 다시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에 열을 가해서 테스트를 하는 장비인 버닝 테스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 시가를 또 위로 돌파한다고 한다면 또 강한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겠고 하이브리드형 기업으로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만 붙어진다면 다시 한번 지난번 시세가 나섰던 가격까지 그렇죠? 실적 성장주는 윗꼬리를 잡아먹는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게 된다면 고가 기준으로 한 3% 정도 수익 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개의 리뷰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같이 한번 흐름들, 주가 흐름들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히든 공략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앞에 이제 화장품 얘기 드리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사실 종목을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대신 좀 확률 높은 기업, 그 뜻은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겠죠.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많이 제 관심 종목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뭔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한 50%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포트에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도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와 같은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뭐 GNPS 에코 같은 기업들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LOTV에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 한번 보세요. 제가 업종 둘러보기에 가져왔었는데 그 뒤로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제가 가져오는 종목들도 비슷할 겁니다. 저는 많이 알지는 못해요. 대신 확실하고 단단한 종목들을 알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 그래서 가져온 기업은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은 아까 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우선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인들도 확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또시 주주 가치 환원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더 나가서 주식 소각까지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주주 환원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도 좀 같이 가져보겠고요. 아무래도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한 두 배 정도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두세 배 정도 많아질 것 같은데 작년에 한 600개 정도 회사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는 한 2천여 개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뷰티가 잘 나가는 이유는 중국 시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일본 시장이라든지 북미 시장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적도 같이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시세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조정도 상당 기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위아래 중심가까지 올라온 상태죠. 그러면 조금 더 모멘텀이 붙어서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올해 순이 올해 EPS 기준으로도 이 회사의 멀티플은 매우 매력적이다. 동종업종 경쟁사 대비해서 매력적이다. 이 부분을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로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얘기 드리면서 이제 히든 공략주도 마무리할 텐데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는 22,500원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000원 좀 보수적으로 얘기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이전에 있었던 시세가 났던 25,000원 가격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이 친구도 좀 계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둘러보기랑 히든 공략주 리뷰랑 오늘 이제 새로운 히든 공략주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많이 좀 공부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잠시 후 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56번째 강의입니다. 돌파매매라고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할 때 강하게 좀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걸 이제 돌파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제 저항선이 캔들을 위로 돌파하면은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실적 성장주들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수급이 붙으면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 매매 앞에 실적이 성장한다라는 이 다섯 음절을 좀 붙여서 강의 주제로 오늘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좀 접목시켜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지난주 강의도 그리고 지지난주 강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년 이평선을 돌파할 때는 추세 전환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눌림목, 매집목, 매집봉, 최적의 매수 타임 얘기 드렸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맥락에서 이 자리도 매우 매우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얘기를 들어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뭐 CS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갔던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패턴을 토대로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서 집중적으로 오늘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강의 들어오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 들어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상장회사 중에 성장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성장회사 중에서도 뭐 제가 좀 얘기 드렸던 기업을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6월달 정도에 저는 미래에셋 생명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어요. 이 회사는 합병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2분기에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생보사라든지 손보사들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와 맞물려서도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검색기에도 걸렸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펀더멘탈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에서 남겨주신 분들이 정정문가님 종목은 결국 지나고 보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익을 주는 건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노란톡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도 좀 드리고 있고 시장 브리핑 내용들도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주요 이벤트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조금씩 조금씩 인사이트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 함 들어가셔서 채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라는 단어가 참 매력적이죠. 뭔가 새로운 추세를 만든다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중요합니다. 왼발도 잘 쓰시고 오른발도 잘 쓰셔야지 그렇죠? 골대 사각지대로 보낼 수 있는 결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에 있어서 결정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100%는 없겠지만 이 회사가 주가가 내려갈 확률보다는 또 내려갔다라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느냐 이걸 판단할 때는 펀더멘탈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5%, 10%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빠르게 주가 회복도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뭐 이런 자리들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을 때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 접목시켜서 진입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또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서 그렇죠? 그로 인해서 뭐 10일 걸린다고 했을 때 한 5일 이내에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돈도 그렇죠? 더 많이 레버리지로 돌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돈을 빌린다는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얼만큼 활용한다는 레버리지죠. 그래서 뭐 음식적으로 따지자면 테이블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시간에 대한 비용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겸해져야만이 좋은 투자가 된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실적에 대한 패턴도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업이 주가가 가장 강하게 반등하고 나올 때는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할 때예요. 특히 가장 좋은 건 이 직전 분기랑 비교했을 때 적자를 계속 기록하던 기업이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을 한다는 건 주가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BMW에 그렇죠? 블랙박스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제가 노란톡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틴크웨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그 연간 실적이 그냥 엉망진창인 기업이었어요. 1분기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요. 1분기 OP도 좋지 못했고 2분기 OP 영업이익은 한 해 영업이익을 한 번에 다 벌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반영돼서 내려갔다가 시장 예상치보다 더 컸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한 저는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눈여겨봤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JNC라는 기업이 있어요. JNTC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화웨이의 어떤 커버글라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기업도 보게 되면 최근에 지수 흐름과는 다르게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 회사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님 제가 좀 공부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매출액은 커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안 나오네요. 이런 기업들은 저는 셀이 아니라 매도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홀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매출액이 커지는데 지금 일시적인 비용들로 인해서 그렇죠? 뭔가 물건을 만든다는 했을 때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공장 안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신규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땅도 사야 되죠. 그렇죠? 거기 장비도 넣어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 인력도 채용해야 되죠. 그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는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한 도약 단계로서 공장을 증설하는데 그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계속 보셔야 하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숫자를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냥 사실은 나인테크라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운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 제가 공부하시라고 자주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끼가 많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그 기업을 보게 되면 갑자기 맥신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어요. 이제 돈 많은 기업, 돈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호자가 많다라는 강의라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 회사가 1Q에는 매출액은 커졌는데 영업이익이 빠졌거든요. 근데 2분기는 또 영업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상반기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부터 이제 또 실적을 좀 봐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또 실적주들은 호재도 많기 때문에 주가를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도 많다. 실적주에는 언제가 기회나 많다. 이런 강의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신다고 했을 땐 실적의 패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또 얘기를 드리겠고 뭐 가장 이상적이고 베스트적인 건 이러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하는 초입일 때 이러한 실적이 동반 성장하는 첫 단계일 때 들어가야지 기대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분기마다 실적이 커지고 있는 회사는 이미 주가도 많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치트를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좀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되는 그 시점에 그렇죠? 이번 1Q 때 화장품 섹터가 왜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나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 주춤하나요? 뭐 2분기까지 잘 나왔는데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가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복합적이기도 하고요. 뭐 어느 단면적인 요인을 가지고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을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많이 또 아셔야 될 겁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만 보면 그 기업이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흑자 전환 된다라든지, 그렇죠? 매출액은 커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성장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베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실적을 같이 좀 챙겨보셔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네이버를 좀 볼까요? 그죠? 아, 언택트 주였죠? 코로나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좋아하셨던 기업이기도 했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부터 좀 볼게요. 주가는 끝없이 내리막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못 올라갔고요. 또 1년 이평선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것처럼 하더니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돌파를 했다가 지지를 명확하게 받아주고 있죠. 이 기업 보면 카카오와는 완벽하게 좀 다른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거는 당연히 뭐 챗GPT도 있고요. 그렇죠? 하이퍼클로바 AI 관련된 부분들 오픈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실적도 나름 크지는 않지만 이미 그렇죠? 성숙기에 들어간 산업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AI를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만약에 실적의 모멘텀이 붙어준다고 했을 때는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끝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조금씩 틈틈이 실렸던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도 많이 실렸었고 이런 기업들은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례 기업으로 갔던 중에 하나가 이제 KINX 보셨죠? 오늘 제가 사례를 못 가져왔는데 그 기업이 오늘 딱 사례에 맞는 것처럼 전고점 좀 돌파하면서 강한 VI 관련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얘기를 좀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런 하락 추세를 멈추고요. 이게 돌아설 때 그렇죠? 이런 자리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것 사실 몇 주 전에 강의를 드렸었던 1년 이평선 돌파하는 자리랑 맥락을 같이 합니다. 1년 이평선 돌파하고 지지받는 자리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5% 1년 이평선을 5% 이하 이탈한다? 손절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5% 이내 진입한다? 관심 종목이죠. 기준선 돌파한다? 관심 종목이죠. 돌파해서 지지받는다? 매수 타이밍인 거죠. 이런 부분들의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네이버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 다음 기업도 한번 볼게요. 다음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미끄러질 것 같아요. 보게 된다면 이 기업은 아직도 1년 2평선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접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흐름을 얘기할 때는 1년 2평선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 부근까지 왔을 때부터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그때는 추세 전환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형주는 잘 안 가져오는데 오늘 좀 강의와 좀 많이 좀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딱 보시면 이 지난 고점을 그어서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최소한 여기 고점까지 올라와 줘야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고 네이버는 반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올라와서 눌렀잖아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흐름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년 2평선 이런 강의 너무너무 중요해요. 추세의 전환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압도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1년 2평선을 뚫어내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강의도 주가 생애 주기라는 강의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한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런 포인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이죠. 보통 그 자리가 1년 2평선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1년 2평선 돌파하는 자리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적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런 기업들은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좀 순차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같은 경우는 1강부터 순차적으로 좀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채널에 오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인데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까지 안내 드리니까요. 채널 추가는 많이 많이들 해주시고요. 또 이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사안이라는 기업도 되게 소외됐던 기업이고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벽사안이라는 기업 한번 볼게요. 근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상반기만 해도 220억이에요. 220억이요. 그러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죠. 근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474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적도 너무 좋은데 그냥 지수 따라서 밀렸어요. 근데 딱 1년 2평선 여기 어딜까요? 딱 이 전고들을 돌파하는 자리예요.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시세가 강하게 나오죠. 2,500원 주식이 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강한 폭발력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좀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라지캡들에 대한 흐름이 좀 어땠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라지캡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기업은 제 관심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땐 지금 부침도 많잖아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지수 따라 움직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내외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 기업은 뭐 실적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불과 한 달 만에 빠르게 돌파하면서 거량도 어마어마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이 자리,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이 기업의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벽산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고를 돌파하는 강력한 힘, 물론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억눌려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마치 이런 표현을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풀이 하듯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시장 따라서 내려갈 종목이 아닌데 죄 없이 너무 내려갔던 것 같아. 근데 나 대단한 주식이야 라고 얘기를 실적이 해주잖아요. 실적이.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내잖아요. 주가가.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업도 아마 제가 얘기 드렸던 검색 시기에 걸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디어유도 아까 제가 엔터 업종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런 일시적인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왔어요. 보시게 되면 요 기간만큼 또 비슷하게 또 횡보를 했죠. 위아래 진폭이.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년 2평선 돌파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탑픽으로 얘기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상반기 영업이익이 요 정도 분위기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더 클 거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 300억 정도.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뭔가 시세가 낮던 종목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엔터 안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오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마다 저점을 높이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건지 같이 좀 체크를 하자고요.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디어유를 좀 가져와 봤고, 엔터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쉬었어요. 또 순환매 돌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린다고 한다면 또 주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잘 챙겨보시고요. 오늘 제가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SK텔레콤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1년 2평선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딱 직전 이 매물대 부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실적 성장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천억씩 더 늘어나는 기업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뭐 매력적인 성장폭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기업은 기술적으로 이게 주가라는 건 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한번 내려올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기술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저항대예요. 이 저항대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뚫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를 근처에 지금 올라가고 테스트하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회사는 50%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잘 세우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네이버도 좀 얘기를 드렸고 SK텔레콤도 좀 얘기 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좀 비슷하게 차트 위치에 있는 기업이 S1입니다. 근데 뭐 실적 부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안 쪽 솔루션 이런 부분들도 맞물려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보시면 뭐 KT라든지 LG U+ 같은 통신사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남다른 주가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뭐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셔야 된다. 이 기업도 이제 1년 2평선을 돌파를 했다. 조금씩 조금씩 1년 2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겠고요. PNH테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PNH테크는 제가 기억나는 게 1분기 호실적 주로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4월 중순에 얘기를 드렸겠죠. 그러면서 시세 분출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주가는 한 17,000원 정도 됐던 주가는 28,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아,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조정 기간이 비슷해요. 좀 대칭이 되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대칭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칭 이론을 만들고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렇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채널은 상승, 2번은 하락, 3번은 퀘스천 마크. 물음표라고 했을 때는 저는 상대적으로 상승에 좀 무게 중심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48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82억 정도. 그러니까 두 배가 좀 안 되는데 그래도 높은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OLED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는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OLED를 납품하는 회사죠. 그죠? 이번에 뭐 2조 원 자금 수혈도 받았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다시 한번 21평선을 돌파했다가 추세를 올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하는 가격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응집해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리포트도 좀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이자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제 없이 주가가 밀린다는 건 너무너무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세가 난 부분도 종목도 가져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그렇죠? 경계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기업들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흐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메디아나라는 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아나는 2분기에 되게 좋은 실적을 낸 기업이고 이렇게 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올라갔었고 그 뒤로 이제 1년 2평선에서 딱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올라갔다가 1분기 실적 안 나오니까 밀리고 2분기 실적 잘 나오니까 또 올라가죠. 또 눌리고 이번에 1년 2평선에서 딱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를 1차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했었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시세가 났던 거를 조정을 마치고 나서 N차 패턴을 만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이번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또 높잖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 드렸던 이중바닥 패턴이기도 하고 N차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여기 위를 또 넘어선다고 한다고 하면 또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진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현저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만 놓고 본다면 작년에는 100억 정도의 회사예요. 상반기는 16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한 130억 정도 또는 2분기 실적이 3, 4분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팅크웨어 제가 얘기 드렸죠. 네. 이거 보시면 1년 2평선에서 지글지글 하다가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CMC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그동안의 추세를 돌리면서 그대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제로 모멘텀도 좋고요. 실적 좋은 기업들도 열심히 좀 찾아내 나가신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1년 2평선 드렸던 강의와 플러스 알파로 실적주들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흐름들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한 번에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실적이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매력적인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라는 회사가 아니고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에 한해서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도 실적 성장주의 돌파 매매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돌파하는 자리는 1년 2평선 자리를 돌파할 때 전고점 캔들을 다 돌파하면서 수급 붙을 때 그 회사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이야말로 높은 기대 수익률과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리면서 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발표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채널에 좀 다양한 자료들도 좀 올려놓고 있고요. 뭐 저평가된 성장주 조건 검색식 설정하는 영상 보실 수 있게 안내드리고 있고 노란톡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란톡에서는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 기술적으로 지금 언제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설명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건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모른다는 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걸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험지이기는 하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자산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